오늘 우체국 택배가 두 개가 왔습니다. 하나는 대충 만져보니까 뭔지 알겠는데 얘는 모르겠다. 제가 뭐 그렇지. 아이 몰라. 일단 까면 되는 거야. 자, 얘부터 열어볼게요. 아, 제가 허리 삐끗하고 나서 지금 죽을 맛이야 완전. 여러분 건강은 있을 때 챙기시길 바랍니다. 늙어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요것이 가발입니다. 근데 무슨 가발일까나? 색깔 봐, 이쁘죠? 연한 보라색. 그리고 가발망. 참 진숙하죠? 제가 저기 예전에 샘플로 만들고 중고로 올려놨다가 안 팔리길래 그냥 내가 하고 그냥 버리려고. 요즘 제가 좀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이, 저기 부피가 커가지고 집만 되고 있는 프리파라. 아이, 뭐,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하고, 그냥 다 뜯어서 버릴 거야, 나. 이쁘죠? 세트 가발이, 저기, 가격 기억 안 난다, 지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뒤지고 뒤지다가 찾은 것이거든요. 잠깐 또 시작이다. 또못 연다. 또못 푼다. 또 그래. 아, 됐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예민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격 존나 더럽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길이 봐, 길이. 근데 이거 제가 상반신만 나올 건데, 야, 이 길이가 너무 원작 충실이야. 색깔도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어쩌지? 하고 욕 바가지로 먹겠지. 괜찮아, 괜찮아. 욕 먹으면요 오래 산대잖아.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살고 싶어요. 아, 근데 가발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세상에. 아니, 진짜, 제가 요즘 제가 생각해도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아수라백, 아, 그 남자기 맞다면서요? 명칭이. 그, 아수라 반, 오씨, 뭐, 양념 반 치킨, 그, 저기,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아, 그것도 한다 그러고, 이것도 할 거고. 아, 몰라, 몰라. 냅둬. 내가 할 거야, 다. 어차피 코스프레는 뭐다? 취미입니다. 그리고 인형도 취미입니다. 저는, 재밌는 거는 무조건 그냥 남들이 뜯어 말려도 내가 하고 싶은 건할 거예요. 나 그러면서 살 거야.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안 그래요? 재미나게 살아야 돼. 아, 근데 지금 나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아니, 진짜, 누굴 탓하지도 못해, 내가. 아이씨, 근데 이거 뭐지? 아, 이것도 주소하네, 주소. 이런 거는, 저기, 조심해야 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소심하게 개봉을 해볼게요. 이거! 내가 사놓고 모른다니까. 까먹어.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제가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아야, 신난다.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중이라고 씨. 에. 근데 너무 예쁘지요.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씨. 대박. 우와. 잠깐만요. 아, 가발도 예뻤는데 이거 장난 아니야 씨. 더 살까? 아니, 야, 왜, 왜, 씨 말도 안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정주를 났어요.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완전 인형 사이즈 씨 붙여버릴까? 감쪽같죠? 아씨 이래가지고 중간에 땜빵 색칠하면 모르겠다. 그죠? 아니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무리. 아니 제가 이거 있어요 이거. 아나 지금 허리 안 좋은데 금방금방 못 일어나요. 자 우아하게 저기 여러분 저기 이거 언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리뷰를 했었던 초코파이 핸드크림입니다. 근데 다 쓰고 요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빈통은 뭐다? 쓸데없지. 근데 아 이건 별로 안 어울린다. 요거 잠깐만 좀더 색깔 좀 컬러풀한 거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만약에 이제 아씨 이거 저기 색깔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흰색으로 칠해버리면 되지롱. 그러면 흰색 생크림이 되겠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모르겠다. 아 진짜 이거 치즈도 있고 씨 아이 근데 이 누런 것들만 많아가지고 안 어울린다. 흰색 생크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요런 아씨 요아 센스 진짜 없다. 아 근데 이런 건 진짜 소품 써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 빵 같은 거 마카롱 이런 거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꾸미면은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아이씨, 그리고 액세서리, 대박.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도, 이쁘다. 이렇게 한 봉지 해가지고 얼마지? 기억 안 나네? 아몰랑. 이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진짜. 야, 이거 미니어처. 이거는 조그만 것 같은데, 화도 조금? 정말 예쁘고 수도 많고요. 브로콜리인데 색이 야, 씨. 아, 나 배고파. 다이어트 씨. 그리고 요거는 도넛만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씨. 아, 짜증나 씨. 아. 졸귀 씨. 완전 이쁘죠? 완전 졸기탱이씨. 아, 짜증나. 아, 전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도 욕 나와요, 저는. 하, 이쁘다. 이쁘다. 요렇게, 저기, 깨알같이 요렇게 컬러링이 되어 있는 애도 있고, 요렇게 심플한 애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이것저것 색칠해주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배고파. 아, 근데 참아야 돼, 씨발. 살 빼야. 또욕 나왔다. 아, 근데 저 진짜 살 빼야 돼요. 빼고 싶어. 나 50까지 빼면, 와꾸가 어떻게 변할지 나 기대 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데서 샀는 거라고 안 믿겨지죠? 목걸이. 아, 이뻐서 샀지. 봄이잖아요, 봄? 가끔은 이런, 이 목걸이 맞지, 이거? 그치, 그치, 그치. 아, 이쁘다, 씨. 가격, 나 지금 생각 안 나. 근데, 이거 목에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난, 잠깐만. 한번 해봐야지. 된다. 이거 진짜 러블리하죠? 제가 옷 입는 것도 평상시에는 뭐좀 옷은 몸만 가리면 된다 주의이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하늘하늘한 거 있잖아요. 여성스러운 그런 페미닌한 그런 의상들도 한 번씩 욕심이 나기는 해요. 근데 욕심만 내고 말지. 근데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날 밝을 때, 이쁜 척시,
그래가지고 아 외출해 보고 싶다. 반짝반짝 블링블링 하잖아요. 정말 이쁠 것 같아. 저는요 기분 꿀꿀할 때 이렇게 막 이쁜 거 보면 기분 정말 좋아져요. 너무 좋아 이거. 배고파 씨 하는 얘기 자꾸 하네. 저 이거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얘 마법봉을 어디 잘 챙겨뒀는데 지금 어디서 놔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찾으면 내가 할게. 요거. 에라 모르겠다. 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뭐큰 욕심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뭐할 건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뵐게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목표라니까요. 화이팅! 오늘 하루도 굿! 굿!